오늘은 무슨 날인가? 우리 부속사 월말 법회하는 날입니다. 월말 법회하는 참뜻이 무엇인고? 우리 다 각자 참삶을 살면서 구경에는 우리가 깨닫자고 우리 다 여기 모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이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 봅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섯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욕심도 버리고 번뇌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분을 수행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아간 분이 있습니다.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 하는 지장보살이나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관세음보살, 인류의 원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같은 분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으면서 버릴 때 버리고 취할 때 취함을 자제하는 분을 해탈한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또는 깨달은 사람이라 합니다. 이 깨달은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하는데, 부처님을 1등 인생이라 한다면 1등 참삶을 사는 분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1등 인생이라 한다면 남을 위해서 살아간 분을 보살을 나는 2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도 버리고 번뇌를 버리면서 온전히 깨닫고자 수행한 분을 3등 인생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을 저는 4등 인생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남 괴롭게 하고 죄만 퍼짓는 사람을 등외다, 이렇게 5등 인생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금일 여기 모이신 우리 대중은 몇 등 인생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등 인생들이 모였는가? 벌써 얘기해 봐요. 1등이요? 2등이요? 아니면 3등인가? 4등인가? 그도 아니면 5등은 안 모였을 거예요 아마. 1등도 아니고. 1등 한번 혹시 있을지 모르지?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2등이라고 한번.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간 보살이다. 자신 있게 말할 분은 한번 손 들어봐요. 2등 인생. 그 다음 3등. 욕심도 버리고 번뇌도 버리고 남아져 버리면서 수행한 분을 3등 인생이요. 그 다음에 4등 인생은 어디? 4등 인생. 네? 평범하게 살아간 분. 그러면 5등은 5등인가? 어? 5등은 아닌 것 같은데. 5등이라? 남 괴롭게 하고.
아니, 솔직히 한번 들어봐요. 몇 등, 4등 한번 들어봐. 내가 볼 때는 전부 4등 아니면은 2등, 3등, 4등인 것 같아. 여러분은 2등 아닌 것 같지? 내가 증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2등이라는 것을. 그러면 믿을 거 아니요. 내가 볼 때는 2등, 3등, 4등을 같이, 고루 갖춰줬어요. 똑부러지게 나는 2등이라고는 안 해도 2등 생활을 하고 있어, 집에서는. 자녀들한테는 정말 2등일 거예요. 아낌없이 주죠. 내 아들 잘됨이 내 잘됨이고, 아들 잘못된 것이 내 슬픔이에요. 이것을 좀 확대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지 뭐. 맞지? 2등일 거, 2등도 있을 게고. 그 다음에 3등도 있지. 그 3등 마음 가지고 요건 아니오. 온전히 내가 이 바쁜 시간 다 쪼개고 철야정진하고 이 벌써 오실 때 이미 그런 용기 안 갖고는 못 오거든. 나는 그래서 제일 즐거운 때가 어디냐? 이 법회한 날이요. 오늘 생사가 경각에 있는 분도 오셨다니까. 도저히 그 연세로 보나 병세로 봐서는 오실 분도 아닌데도 왔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아파 보면 매사 귀찮거든, 사실은. 그럼에도 큰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까지 또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각계각층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낱낱이 일당백이요, 나 여기 오신 분들. 다른 때 오신 건안 반가워도 법회 또 오신 분은 내가 달리 본다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모두 천진한 마음으로 오신다니까. 내가 누굴 지목해서 칭찬하면은 그냥 또 나를 또 이상하게 볼것 같지만은 내가 누구나고 누구나 할것 없이 다 귀한 분들이라. 어떻든 간에 이 3등 한 마음도 있죠. 이 순간만 해도 깨쳐보자. 우선 내 가족도 잘 되고 어떤 빌로 오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보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고 찾아가지고 깨치해서 그 소리 들으려고 온건 아니잖아요. 뭔가 참나를 들어서 내가 깨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대부분이죠.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기왕에 뭐 법회도 한번 가보자. 법문도 한번 들어보고, 또뭐 재수도 있고, 복도 받고, 뭐또 누가 좋다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니요? 4등까지는 갖춰진 것 같아. 근데 5등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5등을 반드시 거쳐서 왔을 거라. 난 미워도 해보고, 좋아도 해보고, 시기도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뉘우치고, 그런 적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온전히 1등만은 맛을 지금 못 봤을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 여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처님처럼 1등 인생이 되겠는가? 그러려면 참선해야 되고, 참선을 하려면 참은 뭐가 좋느냐?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다 거라. 뿐만 아니라 깨치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이야.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위고,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이요. 그러나 실지는 여러분이 1등을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깨쳤다 그래 버리면 공부 안할것 같고 넘쳐버릴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그 참고하시되,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연가 스님 얘기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번 법회 때는 대충 내가 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영가현에서 살았다고 해서 연가 스님이라고도 하고, 육조 스님 해상에서 깨쳐가지고 하룻밤 잤다고 해서 일숙각이라고도 하고, 또 불명은 현각 스님인데, 이 현각 스님께서 일찍이 그 예전에는 이 체크이다. 물론 동진 출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분들은 승려가 안 됐어요. 아주 특출난 분들만 됐어. 근데 거의 제자백가를 통달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또이 천태지관을 아주 깊이 탐닉하는 그런 큰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치적으로는 자기가 거의 다 깨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책 스님,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 스님을 만나서 서로 법담을 하는 가운데, 보통 스님이 아니란 말이요? 그럼 너 혼자 그렇게 하루도 하지 말고 우리 스님을 한번 찾아서 인가를 맡아라. 그래가지고, 어디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육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절도 안 해요. 세 번 돌고 나서 주장자를 뚝 찍고 앞에 뚝 섰단 말이요. 그때 나이가 30대요. 그래, 수행자는 삼천위와 팔만세행을 갖춰줘야 할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방작이 그럴 때였고 어? 아만이 태천하느냐. 생사대사하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에이? 삶과 죽음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본무생사, 본래 생사 없고, 생사가 없고 무상이 신속함이 없는 도리는 어찌 모르느냐. 생사가 없는 줄을 아는 그 자체는 생사가 없고 무상이 신속함이 없는 줄 아는 그 자체는 신속하지 않습니다. 여시여시 옳다. 그러니까 그때서 삼배 절을 뜨고 올린단 말이요. 그리고는 이제 물러나서 갈라하니 너무 빠르지 않느냐. 본래 동한법근이 빠름인들 어찌 있겠습니까? 그 동한바 없고 빠름이 없는 줄을 누가 분별하느냐? 지금 스님께서 지금 분별하지 않습니까? 네가 생사 없는 뜻을 매우 잘 아는구나. 생사 없으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 또한 뜻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 살아나는 거요. 그 앞에 말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뒤집어가지고 합리화하잖아요. 분별 또한 뜻이 아니라 선제, 선제다. 참 옳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왔다 일숙각이요. 그 인정을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남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어? 매사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자거라. 에? 조그만 일에도 성취한 그 보람이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보람과 기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즐거움은 이때 보람이 없는 즐거움은 불행한 거예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남한테도 도움을 안 줘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반복하는 데서 즐거움이에요. 에?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돼.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돼 업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이라든가 뭐 또 낮에 잠자고 꼭 그 시간에 되면 잠이 오구만. 나쁜 일도 하다 보면 습관화 돼요. 그 즐거워. 안 하면 못 깨는 거라. 그런데 보람이 가지려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즐거움과 보람을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에? 보람이 없는 즐거움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불행하다 하는 걸 명심하란 말이야. 모든 일을 할 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것도 깨달은다는 그 보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거 아니야?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보람하고 연관돼야 된단 말이야. 비록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고 남편을 잘 받들고 아내하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야 돼. 그 행복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한단 말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지는 것도 보람 아니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지면 그 보람을 못 느껴요. 내가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모님 봉양하고 내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그 보람. 또 이것을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게 하는 것이 장사 아니요? 상업? 상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보람도 보람이지만 구경에는 깨달은 보람하고 우리가 연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라. 그냥 서로 잘 살고 배부르고 편리하게 한 보람은 그는 오래가지도 못해. 그 도둑질 한 것보다 낫지만은 어떤 사람 훔치고 산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보람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깨달음에다가 우리가 보람을 두자 그라. 깨닫기 위해서 믿고 깨닫기 위해서 알고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단 말이야. 깨닫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필요하니까 몸뚱아리가 건강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얼마나 가겠냐 그라. 건강이 얼마나 가겠어. 많이 먹어도 탈나고 안 먹어도 탈나는 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단 말이야. 건강 위해서 먹고. 그러니까 전부 입고 자고 먹고 돈 버는 것이 전부 깨달음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면은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요.
조문도면 석사도가해라. 아침에 돌을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역대 그 과거를 보더라도 깨달음에다 목표를 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벼슬이 높다고 우리가 존경합니까? 인물이 잘생겼다고 존경합니까?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네모일 몰래요, 거역공석을 아올 때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 전부 다. 아무리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 다 그래.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보람을 갖자. 그 보람은 깨달음의 보람, 그리고 국가를 위한 보람. 최소한도 보살행은 해야 될거 아니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내 부모처럼, 내 몸처럼 생각해, 모든 사람을. 좋은 일 하고 나면 두고두고 즐겁습니다. 몰래 하는 즐거움은 더 좋더라니까. 알게 한 즐거움도 좋은데, 몰래 하는 즐거움은 더욱 좋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해 놓으면, 그 잠만 잘 때는 힘이 드는데, 그렇게 기쁘더라니까. 근데 마음 놓고 자버리면 막 후회스러워. 그래도 쥐꼬리만 그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것도 자랑할 수 있고, 그 앞에서 고통이 도저히 못 참을 고통도, 내가 참아야지. 나를 하나 믿고, 그래도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고통, 이 아픈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구만. 죽는 순간까지도 본래 죽음이 없는데 내가 참아야지. 참고 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힘이 생겨요. 더 살고 빨리 가는 거 전부 일체 유심지라고 내가 실지 터득했다니까. 그런 용기라도 갖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보고 일한다고 하지만 일하면은 다른 잡념이 없어 좋고. 일도 여러 가지 일이었잖아요. 일하니까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법당도 지어놓으니까 그 수고로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살기 좋겠지. 내가 지금 선방을 만들면서도 여기서 훌륭한 도인 스님들이 나와서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으로 남아 싣고 흙실을 날리고 돌만 치고 그러니까 그거 좋더라니까 그래. 오늘도 좀잘 보여야 되는데 그 껍데기만 보더라고 못해. 옷잘 입은 사람 좋게 보듯이 몸뚱아리도 잘생기면 좋게 보이는데 일하다 보니 새카매 타가지고 또막 면도 해도 안 되고 막 비비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좀잘 보이려고 지금 그 정성이지. 그러니까 껍데기 날 보러 온건 아니잖아. 다만 여러분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왔고 여러분도 절에 올때 목욕지기 하고 왔지. 어떤 그 오늘 판사분은 며칠 전에 재판하는데 벌을 주려고 하니 내가 절에 가야 되는데 벌 주면 안 되지 싶어서 풀어줘 버렸대. 그러니까 판사 재량이 대단한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가서 여고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하도 내가 좋다니까 그래. 실제 오늘 추기경도 사형제도 없이 시작하지 않아? 순간에 잘못해서 죽였지. 어떤 누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자기 감정 처리 못해서 그렇지. 밤에 칼 들어온 도둑놈도 한 5번을 용서해 주다 보니, 글마가 나를 칭찬하고 댕기더라니까. 근데 보면 그렇게 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연간 스님 대목에도 글이 나와. 관악관악언도 시공덕이니 차직성호 선지식이라. 나쁜 말도 관해 보면 이것이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이야. 말할 게 있냐, 그라. 그래서 영가 스님의 그 젊었을 때 깨치고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탄했겠어. 요새도 그럴 때는 그 당시는 더 했거든. 눈푸른 도인들이 있었는데 자식 공부 그것도 공부라고 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깨쳤다고 하면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다된건 아니야. 실제 영가 스님도 보니까 지적할 때가 많더라니까. 잘못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칠 대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님들이 더 했지요. 몇 군데 내가 지적할 거예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 될수 있으면 가깝게 번역인데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중복돼서도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많이 비방을 하니까 그런 글귀가 나와요. 종타방 임타비하라 파화서청 도자피니라. 비방하니까 그거 냅둬라. 비방하거나 말거나. 하늘 태우면 지만 필요하지. 에? 하늘을 불러 태우면 타요, 안 타요? 에? 어떤 사람이 하늘을 태우려고 하면은 하늘이 탑니까 안 탑니까?
누가 필요해요? 저만 필요하듯이 나 아무리 비방해봐라 너만 비방한 너만 그러지. 예? 스님 공부 덜 됐다 합시다. 여기서 많이 안 했겠어? 예? 그놈 시연차렸네 뭐 알았다고. 예? 그랬을 거야 틀림없이. 요새는 뭐 그때는 더 있다니까 그래.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절악무이 한도인은 배움을 끊고 함이 없는 한간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도 제하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막 하는 거예요. 무명 실성이 직불성이요. 어? 무명이라는 것은 박지 못한 거 어리석은 걸 무명이라 하거든. 무명도 불성이요. 실성도 불성인데 환화공신이 직법신이라 우주법계가 다 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환화도 빈몸도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더라. 법신각요 무일물하니 포는자성 천지불이라. 법신을 깨달아 보니 한 물건도 없더란 말이야. 법신각요 깨달아 요달한 것이 이제 마쳤던 것을 요언거든. 법신각요 무일물하니 한 물건도 없는 것을 없더란 말이야. 깨치고 보니까 뭐 이거니 저거니 분별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이거든. 보는 자성 천진물이라 우주 법계가 다 근본 원리거든. 이 자성이나 다 천진 부처님이더라. 이 우주가 나만 천진물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부처님이더란 말이여. 오음부음 공거래요 삼독수포 허질머리라. 색수상 형식을 오음이라고 한데 괜시리 뜬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삼독수포 허질머리라 탐지치 삼독이 물거품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 같더라. 약장망어 광중생인 된 차초발설 진사고이라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을 속인다면 내가 혀빼는 지옥을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 정말로 얼마나 환희가 넘쳐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시에다 곡을 붙인 것이 노래예요 사실은. 그 증도 가라 노래 가짜 써서. 약장망어 광중생인 된 차초발설 진사급이로다. 돈가교 열애선하니 육도만행이 체주건이라. 이 대목을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조금 여러 말을 했는데 돈가교 열애선하니 열애선을 뭘로 깨치니 육도만행이 그 근본석에 다 갖춰있더라. 그러면 열애선이란 뭐냐? 중국의 유명한 규봉 종밀선사가 5종선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이 최상승선이 열애선이라는 거예요. 열애선하고 조사선 구분을 못한 분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럼 외도선은 뭐냐? 중도에 벗어난 것은 참부 외도예요. 참선한 사람 많습니다. 외도들도. 그런데 중도에 벗어난 것은 전부 외도선인데 중도는 이치는 알았지만은 범부선이 있어. 잠잘 때 잠자고 먹을 때 먹고 심심할 때 참선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승선. 온전히 내 혼자만 깨쳐야 되겠다. 구분한다면 그렇단 말이야. 무슨 불교의 소승 대승이 있으려면은 하도 그 따진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럼 대승선은 뭐냐? 일체 중생이 깨쳐야 내가 깨친다. 지장보살처럼 보살행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처럼 관세음보살이야 이미 깨쳤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연극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라. 그럼 최상승선이란 뭐냐? 최상승이 바로 열애선인데 이미 다 깨쳐 있단 말이야. 우리 다 이미 천진불이야. 유정이나 무정이 우주법계가 다 깨달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야. 이치적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개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합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사선이라. 예를 든다면 2로 4로가 다 끊깁니다. 조사선은. 조주심한테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요. 없느니라 그래 벌써. 부처님은 유종무정이 다 개의 불성이라 했잖아. 다 있다고 했는데 조주심은 없다고 했어. 이상하다. 어째서 우리 그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스님은 없다고 했는고. 이게 화두라. 화두라는 것이 뭐냐? 말머리인데
의심덩어리가 이제 화두의 생명이거든? 화두는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이요. 신심이 없으면 분지가 안 일어나고, 신심과 분지가 뒷받침하면 의정이 없습니다. 조주심을 안 믿었다든가 부처님을 안 믿으면 의심이 될 택이 없잖아. 그래서 모든 게 근본 바탕이 믿음이라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맹신으로부터 부처님도 믿고 우리 스님도 안 믿어서 봐. 조주심이 늙어가지고 노망했지. 우리 부처님 믿다 했는데 저 노장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스님을 부처님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긴다거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됩니다.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고 가정이나 국가나 어디 가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남을 의심한 사람은 그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우선 믿자 그라. 중생은 못 믿어도 부처님은 믿어야 되고 조사스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승은 믿어야 할 텐데 스승마저도 안 믿어버려. 부처님은 만약 부처님이 출연했다 해도 안 믿는 거라. 어리석은 사람. 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그 다음에 분심은 어찌해서 일어나느냐. 무상한 줄 알아야 분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어 있을 줄 알면 공부가 안 됩니다. 숨 한번 하시면 내가 가는데. 우리 추나추동 사시절로 지금 우리가 인생을 본다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20살까지를 내가 봄이라고 본다면 20살부터 40살까지가 이제 여름이요. 40부터 60까지가 이제 가을이고 60 이후로는 겨울이요. 여러분 어디 사람 가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겨울 된 사람도 있어 지금. 인생에 무상한 줄 알아야 공부가 된다. 에? 이 법회 다음번에 또 오겠지. 못 오고 가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언제 남 얘기하고 언제 남자 춤추고 정말 할 일이 이 일 아니야? 죽어갈 때 뭐 가져가든겨 못 가져가든겨. 하나도 못 가져간다. 뭐 말할 거지. 엄마 몸에 따라 좋은 일 한 만큼 나쁜 일 한 만큼 그대로 가져가. 그러면 좋은 일 해야 되겠어? 나쁜 일 해야 되겠어? 어떤 것이 좋은 일인고? 응? 참 좋은 일은 깨친 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남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뭐 옷 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건 별게 아니에요.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그것도 별게 아니에요. 그것도. 무렴으로 종을 삼고 망념불기로 뜻을 삼고 청정으로 채를 삼고 지혜로서 용을 삼아라. 생각 없음으로 으뜸을 삼아. 무슨 생각이 없느냐? 좋아하고 미워함도 없고 생사도 없고 시비도 없고 일체처도 없으면 벌써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좋은 일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불교에는 오른손마저도 몰라야 돼. 그러면 벌써 깨달음에 가까운 거라. 좋은 일 했다는 생각마저도 떨어져야 되는데 항차 나쁜 일 해서 해야 되겠냔 말이요. 관세음보살 같은 지장보살 같은 마음은 가져야 안 되겠어? 그것도 이제 뛰어넘는 부처님이 대한 우리는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살아봐요. 나날이 달라져 간다니까. 그런데 남 비방하는데 따라하고 근거도 없는 소리 누가 어떻더라 그러면 덩달아 그려버린다. 나쁜 소리 들으면 송곳으로 귀를 뚫은 같이 듣고 부모 욕한 것처럼 들으라 그랬어. 여러분 귀 송곳으로 귀 뚫으면 어떻게 돼? 에? 오늘 명심하세요. 반드시 나쁜 소리 들으면 듣는 그 순간을 이 종타방 임타비하라 이 영가스님처럼 파와서총 도잡히다 내일처럼 생각하란 말이야. 공부 안 하면 잡돈 소리가 막 들어온다. 심심하면 남욕하고 살인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도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여아지 조사 설해인고 판때 깃발에 털났느니라. 이게 전부 다 이 엉뚱한 소리 아니요. 조사라는 뭐냐?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중생을 교화로웠지 않네. 27대 반야다라 존자께서
인도에는 불교가 세자네서 중국으로 가거라. 그래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중생 교화를 왔는데, 그러면 될 것을 판때기발에 털났는 일이, 이 앞니발에 털났다는 거요. 이것 가지고 혹 어떤 사람은 이 판때기 이빨, 판때기 이빨도 없는데 그 무슨 털까지 나겠나? 이렇게 말한 선지식이 있고, 어떤 선지식은 이 앞니를 판치란다. 그거 갖고 따지더라고. 정강심하고 석철심. 그까짓 거 뭐, 아무데나 뭐 어떻게 정강심이 판때기 이빨을 하겠고, 또 석철심이 앞니라 하더라고. 앞니 뭐 어떻고 판때기 이빨은 뭐그 뜻이 거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소리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이빨에 무슨 저 털이 나. 요걸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 풀이가 되고 학문이 될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후 단제가 돼서 이게 무슨 뜻이고? 어째서 판때기발에 털났겠는고? 오늘 하도 타러 온 스님이 있어. 이 정강스님이 판치 생물을 많이 일러주구만. 에? 근데 참이 하도야 말이 좋은 하도라고 막 판때기발도 없는데 이빨에 무슨 털났노 또? 그때 그 공부했을 때는 말등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 스님 나는 그 정강 스님의 가장 그 내가 인상 깊은 것은 이놈들아 나는 77대 조사라 하면서 내가 잠한 시간밖에 안 잔다 그리고 내가 의자에서 앉아서 그것도 졸면 떨어지라고 그70 노인이 그 얘기한 걸 보고 막 용기가 더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출입자제 방부를 드렸어. 세상, 내가 40년 조실했어도 출입자제 방부는 처음이라고. 세상, 결제 중에 나가면 죽여버려도 살이 아니요.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라 하더라니까. 그러니 대중이 더 무섭잖아. 몸이 그때 내가 아파서 눈으로까지 고름이 나고 그런 지경에 있는 때구만. 그런데도 방 따로 준 것을 같이 자고 밤에만 큰 스님한테 들어가서 정진했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해제하고 나니까 내가 한택 내마. 그래가지고 대중 모여놓고 이제 과일 사고 한참 이때 달 밝은 밤이야. 스님 시한술 퍼지시오. 자네가 뭔지 알게. 명월 청풍은 나뭇가지 스치는데 사시장천 피는 꽃 밤에도 분명구나. 부조도차 상신명한데 별의 무리는 동을 향하고 구름은 서로 달리네. 그거 큰일이시네. 그리고 저도 방장을 하더라니까, 뒤숨치고. 아무도 몰래 내 방으로 오라는 소식 아니야? 그래도 안 갔어. 너무 칭찬하니까 안 좋더라니까. 저 강원도, 그 설악산 홍련암에, 이번에 그 실기가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누가 띄워버렸더라고. 설악산고 천년석, 동해강신 만년수, 관음영조 하천, 백구척진 파상비라 있는데, 그 글귀는 좋다면은 나는 저렇게 앉겠구나. 굳이 저렇게 할 바에는 설악산색은 천고수요, 동해수심 말년청이로다. 관음영조 하처진고 백구척진 파상비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를 내가 해가지고 정강심회상으로 띄웠단 말이야, 편지를. 그때 정혜수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가 하도 좋아서, 설악산은 높아서 천년의 돌이요, 동해강은 깊어서 만년의 물이로다.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숨었는고, 백구는 자질이라며 파도에서 나는구나. 여시여. 근데 설악산이 아무리 잘생겼다 돌만 있는 거 아대. 굳이 그럴 바에는 설악산색은 천고수요, 설악산색은 천고에 빼어나고, 동해, 강심이라고 있더라고. 그렇지. 동해강심 말년수라고 있더라고. 동해가 어디가 바다지 강인가? 사실 그대로 표현했어. 동해 바다는 깊어서 말년에 맞구나. 관음영조 하천고. 이 대목에 내가 더 걸리더라고.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숨었는고, 지가 못 봐서 숨었지, 어디에 숨어 있는가?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있는고, 백구척진 파상비라, 백구는 자질이라며 파도에서 나는구나. 내가 이 백구척진 파상비를 유명한 강사한테 물으니까 이 해석 엉터리를 하더라고. 뭐 한자어에서 난다고. 이 글배워가지고 나는 도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백구척진 파상비라, 이제, 그건 그대로 줘서 그대로 놔뒀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잘 됐다, 그 시비하지 말고, 큰 스님한테 가서 어떤 시가 잘 됐는가 가려오느라 했더니, 내 옆에 거 제껴보는 내가 들도 이거 군인이 간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봉스님 역시, 떡들도 백구 등한 파상비라면 어떻게, 벌써 알지 모르겠어, 큰 스님이. 아니, 스님, 그러면 일 없는 소식밖에 더 됩니까?
그래, 그러면 오음꼴 한번 해보자. 설악은 천고수요, 통해는 만년수라, 영조는 하차진고, 백구는 바상비라. 그럼 감춰놨다 있나? 두 자석 빼버려도. 그때 그냥 좋아서, 큰 스님 나만 인정해줘도 얼마나 좋냐 말이여. 그저 그냥 꾸지람 해주면 서운해, 그때도. 근데 좋아하니까 아주 좋더라니까. 때로는 꾸지람 해줘도 도움이 돼요. 그저 알았다고 막 설치고, 그래서 아직 니 덜 됐다 해주시는 성취신 말씀도 지금도 고맙고, 그래갖고 막 또 새로 시작하고 그랬다니까, 밤낮 없이. 그러면서도 큰 스님 앞에가 절하고, 스님,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 찾아왔지, 무엇인지 하나 물어보소. 그래, 농할 사람이 너밖에 없대. 그 칭찬해주면 그게 그렇게 또 좋고. 아직도 네 서울 갈라 멀었다. 소원밖에 못 갔다. 다 열심히 하면 네가 내 은혜를 못 갚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내가 그냥 가볍게 느끼질 않는다니까. 몸이 아플 때도, 또 신도님한테 삼배 절 받을 때마다 내가 더 다짐하고만, 내가 열심히 더 정진해야지. 그래서 저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렇다 해서 같이 절해보면 나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몸가짐도 내가 더 정신이 한다니까.